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일을 벌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상당히 오늘은 조정을 받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가 그렇지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예상됐던 대로 박스권에서 지금 6월달은 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아마 여기까지는 그 박스권에서 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6월 한달 동안 지금 가지도 못하고 계속 등락을 잡았는데 오늘 특히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역별로 개방 속도를 조절하겠다. 봉쇄에 대한 경계령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상당히 조정은 코로나 19가 아무래도 자꾸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안정적이지 못해서 지역별로 개방 속도를 조절해서 봉쇄에 대한 경계령이 펼쳐지면서 매수가 보다는 매도가 강한 정세로 이끌어지면서 중국이 조정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집계를 보면 오늘도 역시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했고요. 그죠? 특히나 이제 금융 투자가 상당히 많이 팔았지만 연기금 좀 사면서도 역시 방어를 하지 못하고 개인들이 코스닥 코스피를 공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다행히 그래서 폭락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개인들이 그렇게 자금이 특출난가요? 오늘도 신용을 보니까 신용이 얼마냐면 이제 악재가 계속해서 뭐 폭락장으로 가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투자자가 지금 신용이 12조 5,459억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CMA 잔고가 지난번에 그 10조 정도가 빠져나간 게 이제 아직 안 상장을 안 했지만 7월 1일 날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바이오팜이죠. SK 바이오팜이 7월 1일 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공모가 엄청나게 뭐 31조 정도가 공모를 했다 그러니까 인기가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또 뭐죠?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투자자 예탁금이 어제 금요일까지만 해도 7조 정도 됐는데 엄청 늘어가지고 투자자 예탁금이 50조 5,095억으로 지금 또 수조 원이 늘었습니다. 참 이거는 뭐 외국인 장이 아니라 이번 장 그야말로 고용 동학개미운동이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전체적으로 이틀 동안의 종목들이 5G 장비주가 글로벌 5G 장비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보면 삼통신을 자꾸 이제 추천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저는 삼통신을 사지 말고 여러분들이 통신주에 납품하는 5G 장비를 사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전체적인 5G 장비주들은 강하게 나갔죠.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나왔다. 뭐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에이스테크라든지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그저 이노와이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5G 장비주도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또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제 비대면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가면서 오늘 이제 한국알코올이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동안 떨어져서 상당히 조정이 전문가님 길어집니다. 그렇죠. 조정이 길어집니다. 오늘 강하게 나가면서 맛있는 시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삼양식품 쉬고 있는 사이에 샘표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목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은 구태여 걱정할 이유가 없다. 특히나 일본의 수출 규제 지금 상당히 일본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1년을 도달해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잡기 위해서 한국 경제 1년만 하면 폭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나는 반면에 일본 경제는 폭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일본 자동차 판매 거죠. 완전히 급감했죠.
또 맥주 3인방 역시 일본으로 건너갔죠. 다시 국내에서 팔리질 않아서. 자, 그럼 하나도 판매 수출을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반도체 소재를 기재해서 삼성전자를 잡겠다고 했던 것이 좌충수를 둬가지고 이미 삼성전자는 2017년 11월 14일에 동진 세미켐하고 이미 솔브레인에 대해서 투자를 할 정도로 이미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업이 뭔가 물질을 갖다가 받아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새로운 기업의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빨리 적용시켜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으로 인해서 수출 규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중소기업이 삼성전자와 협업관계를 갖는 귀중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 잘 되지만 일본은 더 폭망하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진 세미켐은 300억을 투자해서 일단 그렇게 폴리이미드가 아니라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하고요. 또 특히나 이제 그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스탈라 케미파가 이제 불화수소에 대해서 912를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SK 머티리얼즈 이번에 고순도를 하기 위해서 95를 만들어서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납품하면서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어느 정도 가느냐? 예, 바로 2023년도에 가면 70국산화를 해서 70% 정도를 납품하겠다. 필요로 한 양의 70%. 또 거기에 또 솔브레인까지도 이제 그 아르곤인가요? 불화 아르곤을 생산하면서 2020 뭐죠? 예, 그다음에 이제 EV용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이미 듀퐁사가 천안에다 이미 벨기에에다 납품을 이제 받고 나머지는 이제 듀퐁사에서 천안에다 공장을 신축하면서 그것을 해소하겠다. 근데 그것만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폭망이냐 하면 지금 뭐 쓰시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관광객 같은 것이 지금 4천 명이 연 4천 명인가요? 4천만 명이 가던 것이 지금 뭐 얼마로 가요? 관광객이 어느 정도 줄었어요? 네, 뭐 심각한 위기에 가 있죠. 그래서 살아가기 상당히 힘들다. 아베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국 정부를 갖다가 무너질 것으로 예측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했는데 4천만이 지금 500만으로 감소했고요. 맥주 수출은 제로로 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기업은 5월 달에 1,352억으로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9.5%, 거의 50%가 지금 감소했기 때문에 스텔라 케미파의 영업이익도 지금 32%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구태여 스텔라 케미코나 뭐 TOK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가낸 그죠? 수출 규제로 인해서 심각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베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을 건드렸는데 스스로 자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같은 경우 중국하고 싸운 것이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수출이 별로 안 되고 수입을 워낙 많은 것을 경제적기를 갖다가 무역수지 적자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그런다면 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우리나라는 적자가 100억 대가 넘는 엄청난 적자를 1년에 200억 대나 가는 엄청난 적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 건드려서 스스로 자기네 흑자 도산을 하겠다. 참 엉뚱한 얘기죠. 이래서 일본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앞으로는 더 어렵게 만들어서 일본 경제 사정을 더 코너에 몰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안 됐죠. 뭐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다음에 거의 우리나라 지금 부품 100개 부품에서 지금 거의 지금 70% 정도가 이제 국산화가 됐고요. 나머지 물론 아주 뭐죠? 고품질 같은 경우 또는 아주 중요한 부품은 아직도 모자랐지만 올해 다시 산자부에서 발표한 게 330개 종목에서 빠른 속도로 국산화를 지원해서 그다음에 수익 구조를 다변화해서 일단 일본과의 그 무역 마찰을 갖다가 전환한다고 그러니까 일본 자체는 이미 한국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본 신문에서도 이미 일본의 타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그때도 처음에 나왔을 때도 한국은 타격을 심각하게 볼 것이다. 저 역시도 뭐 친구하고 다툼이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심각한 위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네가 보는 그저 친구한테 내가 보는 견지하고 주식쟁이가 보는 견지하고는 좀 다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타격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이미 1년이 지나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종목, 오늘 시장은 조정하는 거지만 박스권에서 계속 당분간 움직일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하게 나간 것이 한국 알콜도 나갔고요. 그죠? 또 뭐가 나갔냐면 역시 일본 수출 규제였던 동진 세미켐이 역시 솔브레인은 지금 이제 정지가 됐죠. 기업 분할한다고 그래서 동진 세미켐이 역시 나갔고요. 그죠? 예, 상당히 좋죠.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그 국산화로 인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자, 그래서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렇게 사서 수익을 지수가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갖고 가면서 수익을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진 세미켐,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기업들, ENF 테크놀로지, SK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다또 솔브레인 오늘 정지가 됐으니까 한달 후에 다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벌리지 대한민국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다음에 이제 또 수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현대차에 좋은 호재가 나왔어요. 울산 공장이 주 52시간제를 규제를 벗어나서 최대 주 64시간까지 생산을 하겠다. 특별 연장 근로를 갖다가 노동자 동의하에 고용 그다음에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함께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해서 기업이 어려움을 갖다 해소하겠다고 해서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종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상승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맨날 여름만 되면 하트로 인해서 현대차의 그 따가운 시선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라임 자산 운용의 거의 그 1조 6천억에 대한 환매 금지와 엄청난 부실 종목으로 해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옵티머스 자산 운용이 또 하나가 그죠? 펀드 투자자들 갖다가 관공서 매출 채권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에 운영한다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는 사기업의 무분별 투자로 회생 기업 절차에도 돈을 투자하고 의견 거절 기업에도 돈을 투자해서 마치 완전히 투자자들 하여금 엄청나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펀드를 이제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을 못 믿는 상황으로 내몰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펀드 환매가 견일 연속으로 늘어나는 게 5일 동안에 지금 수천억이 또 늘었죠. 이런 것들이 여러 저기 전문가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실 종목을 투자를 해서 지금 뭐 NH 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상당히 4,800억 얼마를 팔았다는데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투자자들하고 엄청난 손실을 줘서 어떤 펀드를 믿겠습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없어져야 되고요.
투명하게, 그 다음에 이 블라인드 펀드가 아닌 열린 펀드, 그야말로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똑같습니다. 부실 기업 뭐 추천해가지고 그것이 상한가 간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을 투자해서 투자자들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종목 투자해도 시장이 어려울 때,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폭락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부실 종목을 막 추천해서 뭐 엄청나게 수익을 준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빨리 벗어나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끊임없이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투자는 그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그죠? 부실 종목 추천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투자자들로 부자의 길로 만들어 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종목을 얘기한 종목들은 절대 부실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래서 여러분이 투자가 즐겁고 그죠? 장기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재무분석이 없는 투자는 하지 않아야 된다. 재무분석이 없는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부실 종목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사실, 저는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들고 와서 그 안타까운 사실들을 많이 봅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인스콥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와서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이제 하락해서 이걸 추천받아 갖고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어서 안타깝죠. 좋은 종목이라면 떨어져도 들고 가서 수익을 다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부실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오늘의 핵심은 가장 멋지게 간 것은 역시 SK케미칼이 아주 오늘 멋지게 나갔죠. 연속 추천하면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서 우리 일원들이 전문가님 오늘 신나요. 와, 신나요.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된 투자를 알면서, 사실은 주가는요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조정 돌려 조정 조정. 근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추천해도 여러분이 이걸 들고 가서 이걸 참아내야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는 건데요. 이거 정배열 만들면서 나가는데 이걸 잘라버린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러면 매수를 딱 했을 때부터 그냥 쭉 들고 갔으면 수익이 지금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우고 자꾸만 무슨 급등상한가 간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벌써 182%입니다. 오,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걸 흔들릴 때마다 템플턴이 이걸 잡아주면서 더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결국 수익을 크게 낸 겁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여러분이 동업해도 좋다 그러는데,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동업 안 하고 무한 동업하죠.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업을 밥 먹듯이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오늘도 부실 종목의 상한가를 모른다고 거기 쫓아댕기다가, 비근한 예로는 뭐 그죠? 뭐죠? 관리 종목까지 쫓아가서 삽니다. 얘는 풀렸지만 그죠? 내추럴 엔드테크 어떻게 됐나요? 다 정지됐나요? 부실 종목. 이것도 얼마나 자본 감소하고 난리 쳤던 종목인데 또 이런 데 가서 그냥 상 나간다고 아우성 먹고서 뭐 얼마를 먹었느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가서 큰 수익을 내는 SK케미칼처럼 이렇게 가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얘 말고도 멋진 종목이 그죠 나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을 키우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갔을 때는 걱정 없이 갈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얼마까지 올라가서 끝났다는 생각하는 것은 수익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오히려 그걸 버리고 진짜 멀리 갈 종목을 미리 십루타 갈 종목을 잘라서
어떤 종목이 그럼 16타가 하는 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돈을 잘 벌 때 그것을 가져가고, 또 오늘 임상관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강화되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관련주로다가 오늘 비대면 관련주로 같이 상승을 강한 상승을 해서 우리 유리온돌의 수익을 크게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못 팔게 계속 막았고요. 그래서 수익이 커졌다는 걸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그것이 수익을 크게 가는 전략을 가면 행복한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갖고 가는지를 꼭 공부를 통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